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자, 오늘은 신동보 제독의 실전 이야기, 또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그, 신동보 제독의 실전 이야기는 매주 수요일 7시입니다. 매주 수요일 7시니까, 그 시간에는 뭐, 다른 거좀 그만하시고, 또 이거 좀 시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독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어떻게 한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예. 아이고 예, 요즘 뭐 그나마 좀 찬바람이 돌아서 천만다행인 것 같습니다. 예. 그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 국민들 그까지 한달 가까이 폭염 경보 이러다 하니까 진짜 인내가 한계에 닿다는 것 같습니다. 그뭐 최근에 계속 정부에서 또 인내를 자꾸 이야기하라고 고용 그저 그게 안 좋은데 제가 그냥 뭐 정부에서 그 정책에 상당히 문제가 이게 뭐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제 완전 그 지표가 그래 나와버렸는데 그리고 빨리 정책을 수정해야죠. 그리고 연말까지 뭐 장하성 정책실장인가요? 그러면 뭐 연말까지 좀 인내를 해달라. 아, 국민들이 언제까지 인내해야 됩니까? 겨우 저 무더위 좀 인내해가지고 극복하니까 또. 아니, 원전도 뭐 원전을 가동을 뭐 못하게 하니까는 뭐 에어컨 뭐 틀면은 요금이 뭐 20만 원씩이나 나오니까는 요금 뭐 깎아준다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깎아주는 것 같이 하더만 뭐 1만 원, 2만 원? 그 뭐 장난하는 것도 말을 아니고. 그좀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 그냥 국민들 그 인기만 그냥 얻으려고 그냥 그 즉흥적으로 한게 결국 악수가 된것 같습니다. 그뭐 많은 그 갈고 선심 쓰듯이 해가지고 결국 그냥 들통이 난 거죠. 그죠. 아니, 요즘에 뭐 나오는 이야기가 뭐 35조 일자리 뭐 한다고 뭐 35조 55조 뭐 몇십조 쏟아부은 게다 북한 갔다 북한으로 올라갔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왜왜 북한으로 올라갔다 그 이야기를 하냐면 예전에 민주당이 그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뭐 이런 거 비판하면서 4대강에 쏟아부을 돈뭐 22조 같으면은 일자리 100만 개 만들 수 있다. 예, 뭐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랬죠. 지금 그런 돈을 얘기가. 뭐 50조 가까이 50조 넘게 쏟아붓고 뭐 일자리 5천 개 만들었대요. 일자리가 100만 개 사라지고 5천 개 만들었다는 거예요. 정말 그 참. 박근혜 정부 때뭐 50만 개인가 만들었는데 5천 개 만들었으니까 100배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런 기사가 있더군요. 예, 100배나, 아니, 그게 작년 같은 기간, 예. 같은 거를 봤을 때, 예. 박근혜 대통령이 1년 지나서 요 무렵에 일자리 예, 그죠. 예. 창출한 거하고 지금 문재인 정부와 같은 거를 비교했을 때 예. 100배가 차이 나는데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무슨. 아니, 박근혜 대통령 하던 대로만 계속해서도 뭐 비슷한 수치는 나왔을 건데 돈을 뭐 50조가 이상 쏟아붓는데 또 내년에 20조 뭐 일자리 추경 뭐 예산 또 필요하다고 그러고 청년들, 아니 고등학생들한테도 뭐 돈을 또 마구마구 퍼주더라고요. 아, 그래 퍼주면은 그 돈이 남아 납니까, 그게? 그뭐 정부에서 일자리를 일부러 창출하기 싫어서 한건 아니겠죠. 뭔가 잘해보려고 했는데 사실은 자유시장 경제의 기본 작동 원리에 제가 보기에는 좀 거슬린 거죠. 아니 예, 무리하게 정부가 너무 개입하고 그렇게 하면서 시장이 순기능이 돌아가도록 해서 자연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억지로 그냥 공공수 늘리고 세금 쏟아붓고 말이죠. 그다음에 대신에 막 기업들을 옥죄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시장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막 중간중간 막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곳곳에서 그냥 이게 곡소리가 나니까 제일 쉬운 게저 사람 수 줄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가 이제 그래 된것 같은데 이거 빨리 좀 정책을 수정해야 되는데 뭐 예, 그냥 근본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예, 우리 시스템, 국가 시스템이 그렇게 막그 시장 경제를 간섭하고 정부가 개입한다고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뭐 돌멩이만 던지고 화염병 던진다 공부를 안 해놓으니까 경제 공부를 다시 해야 될것 같아요. 다시 해야 될것 같고. 그렇지, 저도 찾다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아니 근데 지금 왜 남북 사무소는 왜또그 개설한다 뭐그 개성공단도 재개한다 이러고 지금 뭐 거기다가 전기도 지금 전력도 연결시켰다 이러는데
아니 한국에 지금 전력 부족해가지고 셧다운되고 에어컨도 못 켜게 하는 마당에 북한에는 왜 또 전기를 갖다 준다는 겁니까? 글쎄, 그건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미국이 대북 제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왜냐면 그 북한이 그 미국 정상회담에 놓고 대화가 지금 뭐 고위급 대화도 하고 이러 하는 게 예. 결국은 그 제재 압박의 그 효과로 나타난 걸 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실제 그 미국 정상회담 6.12 싱가포르에서 뭐 센타우사 선언 놓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예, 예. 실제 그 3개월이 지났는데 예, 예. 북한의 비핵화를 왜 구체적인 조치를 한 게 없어요. 풍계리 뭐 핵실험장 뭐 폐기쇼 하는 거 하고 예. 뭐 그다음 동창리 미사일 예. 시험장 폐기하는 뭐 쇼 한 것이지 아무런 검증도 없이 했는데 하여튼 예, 예. 핵 자체를 그 폐기를 구체적으로 한 게 없단 말이에요. 예, 예. 리스트도 내놓지도 않고 시간표도 내놓지 않고 예, 예. 했는데 미국은 굉장히 저거를 저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하도록 해야 미국에도 뭐 트럼프 대통령도 정치가니까 예. 국민들한테 체면이라도 쓸 거 아닙니까? 예. 뭐 중간선거 뭐 하여튼 근데 이게 지금 북한이 이제 제대로 말을 안 듣고 예. 처음에 약속한 거 틀린 듣고 또 한국 정부로부터 예. 들은 이야기하고 틀리단 말이에요. 예. 그럼 결국은 이 제재 대북 제재 이거를 가장 이게 유효한 수단이거든. 이거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한국 정부가 곳곳에서 구멍을 내는 건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면은 계속 예외를 인정해달라, 예외를 인정해달라 해가지고 예. 계속 해줬단 말이죠. 평창올림픽부터 뭐 예. 북한에 가서 뭐 하는 거, 아, 그런 거 좋게 이제 해줬는데, 예. 이들 오늘 이상 가족 상봉하는 것도 개성에, 예. 거기 저 시설 이런 거 보수하는 거 다 우리 자재, 동아재 가서 한 거 아닙니까? 예. 이제까지. 예. 그것도 사실은 제재에 걸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예. 그런 거 다 예외로 인정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남북 개성에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 이걸 4.27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에 사무소를 개설한다 이걸 또 합의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안 할 수가 없죠. 예. 코가 낀 거예요. 그런데 제재에 걸리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에너지가 들어가거든요. 예. 그 저 전기가 들어가야 되고 전기가 그다음에 그 석유가 저 연료가 들어가야 되고 그 사무소 있으면 뭐 차량이 움직이니까 차량 연료 들어가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예. 이미 국무부에서는 그 저 제재 위반 그래서 상당히 경고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더군요. 예. 그 청와대는 남북 사무소 하는 거는 뭐 제재 위반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재 위반 아닌 거지 아니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이 저기 한국어판 보면은 제재 위반이라고 아예 뭐 대놓고 그렇게 이야기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는 국무부에서 운영하는 언론사거든요. 여러분 이제 보이스 VOA 한국어라고 치시면은 네이버에서 그렇게 치시면은 나오니까 거기 가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은 지금 개성공단이니 뭐니 남북 상부선이 제재 위반이라고 그 북한 석탄 반입한 것도 한국 정부가 알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제재 위반이라는 게 대북 제재는 예. 쉽게 생각하면 돼. 예예. 뭘 주고 이런 게 아니고. 북한 정권을 도와주는 행위. 예. 이게 전부 제재 걸리는 거예요. 예예. 쉽게 이야기하면은. 예. 북한에 뭐, 전기를 갖다 준다든가, 돈을 갖다 준다든가, 쌀을 갖다 준다든가, 이런 예. 거 있죠. 예. 뭐, 석탄 지난번에 문제 많이 됐지. 아직 그게 다 끝난 거 아닙니다. 예. 석탄 밀반입 문제이고, 석탄을 사서 돈을 가야 되잖아요. 예. 그거 도와주는 거란 말이에요. 아. 그게 참 제재 걸리는 거야. 그런데 이거를 지금 정부가 굉장히 이걸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적당히. 예. 그게 근본적인 인식을 북한을 도와줄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거야. 예. 안 그러면은 도와줄 생각을 하고 있는 한 제재에 계속 걸리게 돼 있어요. 예. 아니 그것도 그렇고 지금 저기 그 뭐 남북 고속도로 동해안 쪽에 고속도로 연결한다고 또 뭐 실사단 왔다 갔다 하고 뭐 또 그런 거. 그건 제정신이 아니죠. 예. 지금 이 상태에서 무슨 도로 남북 철도 도로를 연결한다. 예. 뭐 그다음에 동부가 뭐 철도 뭐 공동체? 예. 그런 이야기도 했지 않습니까? 8.15 예. 광복절 예. 예. 김식. 그 미국에서는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지금 무슨 소리냐? 예. 한마디로 자다가 무슨 뭐 나무다리 건지는 소리라고. 아, 진짜 정신 나간 소리를 듣는 거예요. 내가 좀 아는 미국 무슨 공무원 내 아는 사람이 있거든. 예. 예? 옛날에 저 미국 국방대학원 다닐 때 제 클래스메이트도 있고, 예?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뭐,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아, 그렇다면 미국에서도 문재인 침해인 거 이제 알았네요, 이제. 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개인적으로는 그런 표현을 해요. 예. 아, 좀 얘 못하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 아니야. 예. 아. 예? 왜냐면 북한이 미국 계속 강조하잖아. 북한 핵 비핵화 그 진전과 예. 그다음에 제재 문제는 예. 같이 가야 된다 이거야. 그런데 비핵화 그 진전이 없는데 계속 제재 해제를 예외로 인정해달라 예예. 이 얘기거든 한국 예예. 정부가. 그게 미국도 아 도대체 뭐 하자는 거냐. 그 뭘 믿고 그러느냐 북한을 당신들. 예예. 그리고 계속 북한 말만 믿고 미국까지 끌어들여가지고 믿어가지고 미국도 정상회담까지 했는데 예예. 아무런 지금 북한이 행겁다 이거야. 리스트를 안 내놨는데 리스트를 예예. 우리가 이런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일력이 있다 시설이 있다는 거. 아 리스트 자체를 안 내놨는데 뭐가 어떻게 의지를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석탄 문제도 그렇고 석탄은 엊그제 그 관세청 그 청장이 관세청장이 그 문재인하고 경기고등학교 또 동창입니다. 12년 후배인데 관세청장이 경남고등학교? 예, 경남고등학교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 인터뷰를 해가지고. 석탄 관련해서 수사 결과는 뭐 모두 청와대에 보고했다. 국정원 그 협의체가 있는데 거기에 국정원도 있었고 외교부도 있었고 다 관계 기관 다 들어와 있었다. 그러니까 청와대 대통령 뭐 청와대까지 다 보고 들어갔을 거다. 그렇게 상식적으로 예, 그래 이야기를 해서 관세청장이 그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인터뷰에 그렇게 밝혔다니까 이제 확인이 되는 건데. 예, 예. 아니 일반 국민들 중에 예. 관세청장 지 혼자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당연히 청와대 이 권력 핵심에서 그 내락을 받아가지고 아니면 예. 지시를 받았든지 예. 아 그렇게 한 것이지 관세청이 자기 무슨 배짱으로 일개 관세청장이 예. 그 국제 제재 유엔 미국 뭐 제재 다 걸리면 걸 수 있는 거를 예.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세청장의 경력을 보니까 마약 수사 전담 뭐 부장 검사도 오래 했고 마약 수사통이고 첨단 범죄 수사통이 그러니까 마약 첨단 수사 뭐 총기 반입 이런 것들 전부 다 러시아 북한 이쪽하고 엮였으니까 그쪽 빠삭하게 통일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관세청장이라는 예. 사람이 예. 제가 뭐 그냥 뭐 저 이름도 뭐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관심도 없고 솔직히 예. 근데 언제부터 관세청에 대해서 우리가 그 특별히 그 없었잖아요. 예. 관심 가질 만한 일이 없었어. 그냥 예, 그죠. 아, 그 밀수 들어오는 거 잘 하고 예. 그거 아닙니까? 공항 항만 그 저 이런 거 물품 예. 들어오고 나가는 거 통제하는 그게 관세청 업무인데 그게 뭐 가지고 크게 비중이 없었는데 왜 문제는 저 너무 대비돼서 그런 거예요. 왜냐면 예. 대한항공 그 가족들 예, 예. 그 뭐 이런 거 밀수 예. 해가지고 막 값수 수색하고 막 아 그랬죠. 얼마나 요란스럽게 했어요. 그리고 예, 예. 그것도 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그냥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관세청이 막, 야, 역할을 잘한다. 이렇게 예. 생각하는 사람도 아니겠습니까? 예, 예, 예. 한데 이게 북한 밀수 딱 걸렸는데, 10개월 동안 조사를 했다면서 결과가 없었단 말이야. 예. 그리고 10개월 후에 조사 결과를 발표를 관세청 차장이라는 사람이 했는데, 예. 국민들이 그걸 100% 믿음이 갈기가 어려운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아, 예, 애매하게. 예? 예, 예. 예? 예, 예. 기자들 질문하면 제대로 답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거 관세청이라는 게 도대체 저게 무슨 정치 무슨 어 그게 그 집단도 아니고 말이야 관세청은 자기 공무 그 원칙대로 하면 되는 건데 예. 저게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 그것도 그렇지만은 그 관세청이 수사를 하는데 검찰에서 재수사하라고 지시가 내려가 4개월 동안 수사를 또 했다는 거예요. 관세청장 하는 이야기가 좀 더 이 유능하고 똑똑한 저기 저 수사관들을 투입했으면은 좀 더 빨라졌을 거다 수사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자기가 이 마약 수사도 많이 해봤고 첨단 범죄 수사도 많이 해봤지만은 얘들은 수사를 제대로 안 했다. 이거를 아니, 갖다가 돌려서 아니, 이야기하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미 이제 북한산 석탄이 예. 작년 10월 달부터 예. 우리나라 이제 밀수가 됐는데 예, 예. 이미 덮은 거예요. 제가 예. 보기에는 덮고 그다음에 미국에서도 계속 경고가 들어오고 예. 주의를 줬단 말이에요. 예. 한데 그걸 그때라도 좀 정확하게 했으면 안 되는데 예. 괜찮은데 계속 적당히 넘어온 거예요. 예, 예. 이게 저 그것도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예, 다 나와요. 예, 그 보도 전까지 계속 그냥
예. 뭉갠 거예요, 뭉개서. 뭉개다가 보이서 뭐 아메리카가. 이게 사실대로 나오면 정부가 곤란해지잖아. 예,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미국한테 들통이 나고. 이제 뭐 마지못해 지금. 아, 근데 이거 한계쯤에 가가지고 이걸 예. 발표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일이 걸린 거예요. 예. 예. 아니 근데 지금 뭐 미국의 눈치를 보는 게 한두 개가 아닌 게 정부가 3,000톤급 잠수함 진수식을 돌연 연기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연기를 했대요. 북한 눈치 보기라는 지금 지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 그것도 저 오늘 제가 봤는데 예. 이 3,000톤급 잠수함은 제가 관계했어요. 예, 예. 제가 관심을 안 가질 수 없는 게 아, 예, 예. 이게 저 제가 현역에 있을 때 그 중장기 전력 기획할 때도 제가 그 부수에 있으면서 관여가 됐고 예. 전역을 해가지고 저 현대중공업에 예. 근무할 때 잠수함을 214 잠수함을 건조를 쭉 했는데 예, 예. 3,000톤급 잠수함 사업을 예. 대우조선해양하고 같이 예. 공동 연구를 했어요. 아, 예. 이거를 그렇게 몇 년을 했어. 예, 예. 이건 이제 이게 약간 군사 기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예. 세세한 거 저 이 수치나 예. 그런 거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관계가 있지만은 예. 하여튼 몇 년을 했어요. 예. 공동 연구를 아. 그 부산에서 공동 사무소를 가지고 예. 대우조선해양하고 현대중공업 같이 이걸 했단 말이에요. 예, 예. 이번에 3,000톤 잠수함 굉장히 큰 프로젝트예요. 아, 그렇습니다. 예. 해가지고. 제가 있을 때 그게 2010년경에 예, 예? 예. 정식으로 이걸 계약을 했어요. 건조. 아, 아, 예. 이제 연구가 끝나고 예. 건조 계약을 했는데 이거를 그것도 대우조선해양하고 현대중공업이 공동 건조하는 사업이에요, 이게. 그럼 도크는 어디 도크를 씁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잠수함의 앞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앞부분은 예를 들면 뭐 대우조선 해양에서 만들면은 예. 잠수함 절반에서 뒷부분 추진 쪽 예. 예. 그건 뭐 현대중공업에서 만든 이런 식으로 아. 나눠서 건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각자 건조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같이 붙이는 거죠. 그럼 붙이는 토큰은 어디 걸 씁니까? 현대 걸 씁니까? 대우? 아 그거는 이제 그 다 이야기할 수 없고 아, 예. 그 어디서 할 수 있어요? 예. 현대중공업에서 할 수 있고 토큰은 아. 대우조선 해양에서 할 때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해가지고 이게 몇 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성공적으로 아마 건조가 됐으니까 예. 진수식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예. 그러니까 방위사업청에서도 진수식 한다고 이걸 상당히 홍보를 했어요. 아니 그럼 여기 진수식이라 하면은 죄송님 진수식이라 하면은 배를 다 만들었다는 겁니까 벌써? 그게 선체를 다 만들었다는 거죠. 아 벌써. 선체. 아 예. 그럼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 장비지 않습니까? 예예예. 그러니까 선체하고 추진 체계 정도는. 예예. 다 완성이 됐다 볼 수 있고 야, 저 빨리 그 안에 있는 이제 뭐 전투 체계라든가 무장이라든가 예, 예. 여러 가지 장비가 들어가서 한다. 그거를 체계 통합을 해서 진수한 후에 또 의장 이런 거 의장 공사 아, 이런 것은 예. 해요. 그러니까 예. 진수를 하면 배가 일단은 물에 뜨잖아요. 예. 예. 응? 이게 그러니까 배에 일단 웨이 다 갖춰진 거예요. 아, 플랫폼이. 아, 되게 빨리 만드네요. 그렇게 빠른 것도 아니죠. 몇 년 걸린 거죠. 그렇습니까? 예, 예. 이게 왜냐면 굉장히 고 기술력이 완전히 이게 그 융합된 겁니다. 이게. 완전히 예, 그 초고도의 예, 예, 기술이 예. 융합되는데. 근데 저는, 이게 진술을 하면은 우리 지금 떠들썩하게 지금 완전히 세레모니 하고 뭐. 당연하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리고 사실은 이거는 당연히 예. 대통령. 예. 이거 참가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그렇죠. 핵심적인 해군의 육해공군의 딜 중에 핵심적인 예를 들면 그 독도함 있잖아요. 예. 상륙강습함. 예. 그거 진수할 때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했어요. 예. 또 무슨 세종대왕 진수할 때는 뭐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인가요? 뭐 하여튼 예. 항상 그 핵심적인 첫 그 그죠. 일본함 할 일본함 예. 진수할 때는. 대통령이 참석 거의 예외시 갔어요. 예, 그러면 예.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야 되는데 제가 이게 추정이죠. 추정. 예. 이게 왜 얘기하느냐 하면 딱 이게 저 원래 8월 29일 날 이거 진수식을 하기로 했대요. 예. 근데 또 방사청에서 발표는 9월 12일로 또 연기를 했답니다. 예. 근데 지금 또 보도는 9월 중순으로 또 12일 그보다 더 늦게. 아니, 하는 이유는 왜냐? 구구절 그 북한에 예. 그 북한 정권 창립 기념일이 9월 9일이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거기, 그 무렵에 하면, 이거 북한을, 신기를 건드린다는 거죠. 아, 이런. 김정은을 불편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제 추정입니다, 이걸 추정. 예. 그렇지 않고 연결할 이유가 없어요, 이게. 그 다음에, 우린 제3차 남북 정상간 평양회담이. 예.
그 무렵에 지금 아직 날짜는 안 정해졌지만 대충 예. 9월 합의가 됐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정상회담 하기 전에 이게 잠수함을 하면 이게 왜 북한이 민감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북한이 제일 가지고 저 핵미사일 위협 중에 예. 비장애 핵미사일 위협은 SLBM이에요. 아, 잠수함 탄도 미사일, 예. 예. 잠수함 탑재, 예. 대륙간 탄도탄. 예, 예. 이거는 사거리 제한이 없어요. 예, 예. 잠수함이 그냥 문제 들어가면 추적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죠, 그럼 예. 미국 연도 서부 연안에까지 가 있으면요. 미국이 엄청난 위협을 받는데요. 대륙간 탄도탄은 시간 여유가 있어. 예. 쏘아가지고 대기권을 벗어났다가 예. 다시 대기권을 진입해서 예. 하루 두 개 그렇게 상당히 수십 분을 날아간단 말이에요. 예, 예. 잠수함 이거 SLBM 뭐 딱 코앞에 가다 나면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사거리 제한도 안 받고 말이죠. 미국 예. 모든 저 본토에 있는 대도시가 어 타이거에 들어가는데 그 위협이 예. 엄청 큰 겁니다. 이게 예, 예. 딱 한 발을 가지고도 이 위협이야. 예. 근데 그거를 우리 힘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하고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삼촌동은 잠수함이에요. 왜? 예. 삼촌동은 잠수함에 예. SLBM을 예. 6개 탑재, 6개. 아, 우리도. 6개를 수직으로 탑재해요. 우리도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 잠수함을 딱, 예를 들면 북한 원산 앞바다 갖다 놔두면 북한을 꼼짝 못해요. 아. 예, 여기서 바로 때려버리니까. 예, 예. 예? 북한에. 어디를 때리지 몰라. 어디 있는지도 몰라, 잠수함. 그만큼 이게 억질이 높은 거예요. 한국에서 만든 응징 보복력. 예. KMPR 있잖아요. 그 핵심이에요, 예. 이거. 북한이 만약 우리한테 무슨 도발을 했다. 예. 미사일, 뭐, 핵미사일 도발을 했다 하면 우리 잠수함에서 그냥 작살 납니다, 이거야. 그러면 이 한국 잠수함. 그렇게 어마어마한 예. 억지력과 응징 보복력을 가지고 있는 예. 이 저 삼촌토크 잠수함을 갖다. 예. 예. 북한이 얼마나 의식하겠습니까? 아. 그리고 이게, 김정은이로 봐서 뭐 일단은 자기들이 가장 강력한 어? 예. 그 저 수단인 SLBM을 그냥 소용없게 만들 무력화시키는 이 무기 체계란 말이에요. 예. 삼촌토급 잠수함이 이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죠. 예. 예? 아니 그러면 이 한국의 이 삼촌토급 잠수함 같은 경우는 뭐 AIP 뭐 장비를 해가지고 당연한 AIP죠. 공기 에어 인디펜던트 프로폴전. 아, 프로폴전. 에어 인디펜던트 프로폴전. 그러니까 예. 공기 부료 장치. 예, 부료 장 그저 추진 체제. 그러면 그거 이제 공기가 없어도 그러면 이 작전 기간이 훨씬 더 늘어나겠네요. 그러면. 당연하죠.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배터리로 가면은 이 배터리를 다시 충전하고 하려면은 공기를 빨아 들어가지고 배터리를 충전했다면 이게 탑재되면은 이게 그게 공기 충전한다고 부상할 필요가 없으니까 없죠. 그럼 상당히 이제 아 그게 삼촌톤급만 예. 그런 게 아니고 예. 지금 가지고 있는 124급 예. 잠수함도 예. 그 ARP 장치 추진 체계예요. 예. 공기 그리고 그 앞에 있는 209급 그 장보고 예. 1차 저 장보고 1 그 잠수함이라고 그러는데 예. 그거는 209 급은 공급이 없어요. 아. 그리고 반드시 거의 매일 예. 이게 저 최소한 스노클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잠수함 밑 가면서 예. 이거 공기 이렇게 빨아들이는 예. 그거만 올리거든요. 예. 공기 막 그러면 이게 스노클링이라고 해서 예. 그게 스노클링이라고 이게 이 공기를 받아가지고 충전을 한다고 배터리를 예. 예. 이거라도 노출을 안 하면 안 돼. 아. 추진력을 잃는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잠수함의 은밀성이 제일 생명인데 예. 스노클링 하면서도 이게 항해를 하잖아요. 예. 이걸 탐지를 한다 이거. 아, 그거를 인공위성으로도 할 수 있고 저 해상 초계기로도 할 수 있고. 예, 예. 그래서 이게 탐지가 되면 안 되거든 잠수함. 예, 예, 예. 탐지가 되면 그냥 밥이야 밥. 예, 예. 그래서 이걸 위험하니까 AIP가 놓은 거예요. 아. 네. 그리고 이거 AIP는 이거 안 하고도 최소한 2주 이상. 수중에서만 작전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한국이 지금 209급 하다가 214급 하면서 조금 그러니까 209급이 1200톤급이고 214급이 1800톤급이고 이 지금 3000톤급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원자력 추진 잠수함으로 가는 겁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 예. 예, 작년에 저 SLBM 뭐 북한이 예. 시험하고 막 야단 났잖아요. 예. 그때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우리도 가져야 된다. 예, 예. 가장 강력한 그게 대응 수단이다 했는데 아, 예.
한동안 저도 그 저 토론회 같은 데 나가서 발표도 하고 그랬어요. 예, 그 국회에서도 하고 그랬는데 예. 우리 정부에서도 상당히 의지를 실었어요. 예. 원자력 추진 사업을 검토하겠다. 예, 예. 이러다가 이제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아마 최소한 해군에서 예. 검토를 하고 있을 겁니다. 아니 지금 송영무 장관이 국방장관이 해군 출신이니까 이거 반드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제가 알기로는 송영무 국방장관도 예. 거기에 대한 좀 개인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이거 이 3,000톤급이 진수가 되면은 예. 추진 체계를 예. 원자력으로 바꾸면 돼요. 아. 3,000톤급에 그냥 그 3,000톤급 잠수함 플랫폼을 그대로 예. 쓰면서 거기에 예. 원자력 추진체를 집으면 돼요. 원자로를. 아. 그러면은 뭐 그 다음 3,000톤급 세척 만들고 그 다음 번에 세척 만들 때는 그 추진체를 원자력으로 넣으면은 뭐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예. 근데 해군이 예. 배를 만들 때 군함을 예. 만들 때 항상 이 그 계량을 해요. 예예. 예. 그죠. 예, 뭐 우리가 뭐 컴퓨터 버전 2 나가듯이. 예, 예. 예. 그래서 구축함도 KDX 1이 처음에 나왔고 3,000톤 거. 그다음 2 나오고. KS 2 나오고 예. 또 3 나오고. 예. 3가 이제 이지스함입니다. 그죠. 예. 근데 2는 이지스 체계가 아니거든요. 예, 예. 그럼 그 3를 하면서 그 이지스 전투 체계를 탑재한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잠수함도 그게 이제 3,000톤급 첫 그게 1이 나오고 3,000톤 예. 2가 놓고 3가 놓는 예, 배치 1, 배치 2.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아, 예. 자, 아이고, 정확하게. 예, 예, 배치 1, 예, 2 개념입니다. 예. 그 요즘에 보니까 뭐, 저기, 우리나라 뭐, 호위함 같은 경우도 뭐, 저기, 뭐 인천급, 뭐, 대구급 해가지고 배치 1, 2, 3 뭐 나오는데, 아, 이거 보니까는 북한이 싫어할 만 하겠네요, 그러면. 예. 당연히 싫어하죠. 예. 아마 제일 싫어할 겁니다. 왜냐면은 자기들이 핵 미사일 그 위협을 가지고 공갈치잖아요. 예. 어? 예. 그러니까 아니 지금 뭐 저 미국 같은 그 초강대국이 예. 북한 같은 나라 상대 그 대통령이 상대할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싱가포르까지 만나고 하는 거는 핵 미사일 그 위력을 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까지 공갈까지 해가 뭐가 왔는데 예. 이것이 SLBM 하는데 무력화 이게 있으면요. 예. 어? 그 SLBM 거라 가지라 너가. 예. 어? 가지고 뭐냐 쓸 수도 없는 거. 이렇게 아. 놓으면은 이게 말이 약발이 안 먹히는 거예요, 약발이. 아, 예. 그렇군. 아니, 근데 지금. 당연히 김정은 싫어하죠. 존 볼턴이. 아마 제일 싫어할 겁니다, 제일. 예. 그니까, 아니, 근데 우리나라 지난번에 F-35 1호기 그 출고식 할 때도 그 행사를 상당히. 행사 안 했잖아. 맞아, 맞아. 축소를 해가지고. 미국 현지에서. 그 진짜 똑같은 그 똑같은 성격으로 보시면 돼. 그때도. F-35가 한국군이 가지면은. 예. 스트레스가 언제 평양에. 주수공을 때릴지도 왔다 갔는데 모른다 이거야. 그죠, 예. 그만큼 또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김정은이 불편하지. 예. 하여튼 이 저 이상한 게 왜 그래 김정은이 그 불편한 걸 안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아니 그리고 지금 그 존 볼턴이 그 문재인 대통령이 1년 내내 그 김정은이가 1년 내에 비핵화를 문재인 대통령이 1년 내에 비핵화 를 하라 하고 김정은이한테 제안을 했고 김정은이가 예스라고 답을 했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존 볼턴한테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이 미국 정부한테 그래 이야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자기가 좀 이제 뽐을 내려고 내가 김정은이 그때 만나 가지고 비핵화 하라 하니까 1년 내내 하라 하고 이야기하니까 김정은이가 오 알겠어요.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미국에다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 듣고 지금 이 뭡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까지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비핵화는 커녕 지금 한국에서 알고도 석탄 넣어주고 뭐 남북 사무소 이게 지금 한다고 하면서 지금 전기도 넣어주고 고속도로 깐다라고 개성공단도 한다 그러고 또 우리은행은 그 우리은행 그 개성공단 지정을 폐쇄를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니까. 미국에서는 그러면은 그거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제가 좀 예. 제가 보면 좀 위험해요. 예. 왜냐면 이 거짓말을 예. 할 상대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 지금 정부가 거짓말한 게 좀 많기는 많은데 그 뭐 뭐 정치가들도 워낙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예. 어느 정도 이해를 한다 치더라도요 국가 생존이 걸린 이런 문제는 예.
특히 또 국제 관계에서 예. 거짓말 하면 안 돼요. 예. 왜냐면 그 어차피 우리 거짓말에 한계가 있는 게 미국의 정보력을 갖다가 예.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거짓말 한다고 모를 수가 없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한 모든 걸 가지고 있는 나라한테 그것도 미국 대통령을 상대로 예. 미국 국가 안보보좌관을 상대로 거짓말 했다는 이거는, 이거는 아주 겁없는 아주 위험천만한 예. 그거예요. 아니 그게 네? 내가 진짜 답답한 그러니까 게 그것도 다 나오잖아요. 왜냐면 예.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를 만났을 때 예. 1년 내에 비핵화를 해야 된다는 거를 이야기를 했다. 예. 우리 전부 그 중요한 얘기를 안 했잖아. 예, 예. 예. 했는데 나오잖아요. 예. 그리고 이걸 이런 내용을 어떻게 어디서 들었나는 나도 모르겠다 이거야. 예. 근데 미국은 알아내잖아요. 예. 우리가 어떤 누가 뭐 가서 누가 얘기를 했는지 예. 아니 뭐 미국 정보망에 의해서 했는지 도청을 했는지 예. 하여튼 알잖아요. 예. 어차피 안다 이거야. 예. 그냥 말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예. 아마 지금 그 정용 안보실장하고 뭐 수원 국정원장이 제일 먼저 그 미국에 가가지고 예. 트럼프 대통령 만나가지고 막 그 했잖아요. 북한이 비핵화 하겠다 해. 뭐 나와서 직접 기자회견도 하고 뭐 이랬는데 나는 그 아 저게 언젠가는 저 사실이 딱 다 나올 텐데 이야기 정확하게 어떻게 했는지 나 좀 궁금하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슬슬 노는 거예요. 지금. 예. 근데 이게 미국이 쏘갔다 하면요. 동맹 할아버지라도 예. 엄청나게 힘들 겁니다. 여기 그 한국 정부한테 그도 상당히 의도성을 가진 거짓말을 예. 쏘갔다 한국 정부에 예. 하면 이거 한국 대한민국 아마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뭐 제재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를 그 보시면은 한국어판을 보시면 여러분 꼭 좀 가서 보십시오. 네이버에서 VOA 한국어 치시면 나오니까 거기 가서 보시면은 이 미국의 이 제재 전문가들이 한국도 제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게 무게가 실리는 거 아닙니까? 그 제재를 할 수밖에 없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끊임없이 뭐 제재 위반이 아니다 뭐 제재하겠다는 이야기가 없었다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국민들을 속이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게 민주주의 그 정치 체제가 아마 지금 아마 세계적으로 예. 이렇게 민주주의가 그 예. 정말 좀 과할 정도로 예. 이게 정착된 나라가 없어요. 미국도 이렇게까지는 안 할 겁니다. 근데 예. 마음대로 이야기한다는데 문제는 이게 야당이고 여당이 있는데 예. 정치가 아니야. 이거 야당 예. 소속도 아니고 여당 소속도 아니고 지지자도 아닌데 예. 문제는 지금 이렇게 계속 이게 국가적인 이슈가 소위 그 대통령께서도 문재인 대통령도 국익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예. 저 석탄 그 할 때 예. 이게 국익 을 생각해서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데 예. 정말 국익을 위해서 그 야당은 야당 역할을 하고 또 견제를 할 건 해야 돼요. 예. 이 국가적 이익 문제 걸린 문제는 예. 응? 미국이 직접 뭐 제재 위반이다 아니다 이런 이야기 막 미국 쪽에서 직접 예. 노고 유엔과 미국이 직접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미국 쪽에서 노게 만들면 안 돼요. 왜 국민적 뭐 시스템이 다 돼 있는데 예. 왜 야당이 문제 얘기를 정확하게 해서 국내에서 이걸 걸러야 돼. 지금 야당, 뭐 야당 국정조사를 추가... 하든 예. 특검을 하든, 예? 예, 예. 그걸 왜 뭐 아, 국익 걸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미국에 제재를 받아가 한국 경제가 폭망할 수도 있는데 예, 예. 야당이 뭐하냐 이거야 야당이 여러분 자유한국당, 예. 제1야당한테 왜 뭐하느냐 이거야 예. 이거 당연히 요구해야 돼요. 그 뭐 자유한국당이 안 하면 대한애국당이라도 하면 되는데 대한애국당도 뭐 예. 안 하더라고요. 뭐, 하여튼 뭐. 그 웃기는 게 그다음에 이거 좀 저 쌀이자 쌀. 예. 우리나라 그 비축미가 자꾸 지금 유언비어인지는 모르겠어요. 예. 저도 이거 말이 함부로 얘기할 얘기는 아닌데. 예. 하여튼 국민들이 계속 그걸 가졌다 이거야. 예. 쌀값이 오른다든가 북한에는 쌀이 그냥 문제가 다 해결돼 가지고 예. 배급이 정상적으로 된다든가 또 북한에 쌀값이 떨어졌다는 얘기, 우리는 쌀값이 올랐다 그러고 오늘 무슨 그 정부 비축미 창고에 뭐 쌀이 떨어지 뭐 재고량이 바닥이 났다는 이런 이야기 자꾸 놓으면 이걸 저 야당에서는 정부에다가 이런 농수산부 장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미국 그 관리하는 책임 장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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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한테 정식적으로 전국 쌀 그 미국 창고에 재고가 지금 어디 얼마나 있는지 제출해라. 예. 국회에.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이 그동안 이거 얼마나 들어왔고 우리가 수매를 얼마나 했고 시기별로
수매량, 그 다음에 반출량. 반출해서 그게 어디로 반출했냐? 그 다음에 반출했으면 그 판매를 했었던 얘긴데, 그 판매 대금, 예. 이거 저, 어? 이거 출납 현황, 예. 이거 다 줘서 보고를 하라면 이게 끝나는 거예요. 아. 왜냐면 이거 시중에서는 계속 오고 있고, 왜냐면 정부가 자꾸 그 오고 갈 수 있는 그 한이가 이런 게 오기 생기거든요. 거짓말 하잖아요. 거짓말을 하니까. 거짓말 하죠. 예. 그러면 이거는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 예. 안 한다 이거예요. 야. 아니, 지금 어제도 보니까 예. 전주, 전주에서 뭐 1000톤? 전주 MBC에서 방송한 게 1000톤이 쌀이 농협 창고에서 쌀이 사라졌다고. 그것도 MBC에서 보도를 했다. 전주 MBC. MBC, 전주 MBC. 그게, 아, 1000톤이 그럼 뭐 비축량이 한 3000톤 정도 그 쌀 창고에 그 용량이 그렇답니다. 예. 1000톤이 막 3분의 1이 사라졌는데 그 정보를 했대요. 예. 자연적으로 쌀이 말라가지고. 그때. 저는 그 누가 갖고 간 줄 압니다. 그. 누가 갖고 간 줄. 북한 지들이 탈북해가지고. 그게 하여튼 그런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오는데 지금 민심이 좀 흉흉한 것 같아요. 예. 지금 살기도 힘들고 뭐 일자리도 없고 일할 예. 때가 가지고 뭐 일이 자꾸 한 달에 뭐 31만 개가 생겨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일자리가 그게 지금 그래 돼 이게 그 일하는 사람들 그 수요가 충족이 되는 모양인데 예. 뭐 5천 개도 아니고 그 제로 수준인데 그러면 일 없죠. 예. 돈 못 벌죠. 예. 일 더 하고 싶어도 또 있는 또 일, 직장 가진 사람 일 하고 싶어도 주 52시간 묶여가지고 예. 야근 휴일 근무도 제대로 못하죠. 예. 돈은 계속 줄어들죠. 예. 그러니까 또 물가는 올라가지. 예. 그리고 호주머니 사정들이 안 좋아요. 예. 호주머니 사정이 안 좋으면 사람이 아무래도 행동이 위축되고 예. 제 자신도 직업 사정이 안 좋으면 사람 만나기 좀 이렇게 예. 가능 줄이고 예. 하면서 자꾸 이게 스트레스 쌓이거든 사람. 그런데다 이게 국가적인 큰 이슈가 자꾸 거짓말이 나오고 알감이 자꾸 이거 사람들이 짜증 나는 데다가 실망하면서 예. 이게 굉장히 정부의 원성이 많이 가는 거죠. 정치적으로 아주 안 좋은 건데. 아니 근데 지금 어쨌든 간에 이게 북한에 뭐 석탄이고 쌀이고 이게 줬다는 게 이게 뭐 드러나가지고 이제 뭐 이제 제재가 딱 터지는 순간 아 그러면 이건 여적제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우리 관세청장님한테 물어봐야겠어요. 여적제라는 게 뭐 말 그 한자 뜻 그대로 하면 뭐 적을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적을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제재까지 했는데 그거를 포위망을 풀고서 북한한테 줬다고 하면은 그거는 여적제 성립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여적제죠. 왜냐면 그 여적제 규정이 적과 합세하여 예, 예. 대한민국의 항적한 제. 예. 그리고 그걸 딱 거기 해당되는 거죠. 야, 그럼 여적제네. 아유, 우리 문재항 아저씨 자살하면 안 되는데 이거 큰일 났네. 오래오래 사셔야지 이제 여적제로. 국민이 심판하는 거를. 아 근데 그 뭐 예. 성 대표님 그 말씀은 저 농담으로 생각하고 예.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말이 씨가 된다고 예. 말이 씨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사실의 입각에서 예. 예. 국가 이익을 진짜 국가 이익 말씀하시는데 예. 정말 국가 이익 지켜야 됩니다. 이러다가는 나라 통째로 이익이 무너질 것 같아요. 지금 뭐 이미 뭐 너무 많이 무너져가지고 지금 뭐 다시 이제 저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전부 다 다시 원상복귀 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뭐 다 이게 풀어내야 되고 그 밑에 그 정권에서 일하다가 그 같이 잡혀간 국정원장 뭐 국정원 직원들 뭐 기무사 뭐 경찰 뭐 등등 군 인사들 이런 분들 다 지금 원상복귀 명예회복을 시켜드려야 됩니다. 시켜드리고 그래야지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제대로 돌아가는 거지. 아, 이게 참 안타까운데. 제가 근데 4.27 남북 정상회담 일주일 전에 예. 제 개인 유튜브 방송이 있거든요. 예, 예. 심동보 아, 예, 예. 심동보의 아 심동보 자유외국 TV. 아 심동보 자유외국 TV라는 유튜브 방송을 구독 신청 좀 많이 했어요. 급하게 개설한 이유가 예, 있어요. 예, 예. 왜냐면 4.27 남북 정상회담을 한다는데 야 이거는 내가 어디 뭐 칼럼을 써가지고 글을 써가지고 어디 기고를 한다든가 어디 발표를 한다든가 이러면 예, 안 되겠다. 예, 예. 이건 내가 막 좀 이거 자유롭게 이걸 얘기를 해야 되겠다. 예, 예.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예, 예. 해가지고 한 게 그 저 아. 심동보 자유외국 TV인데 첫 예. 방송에 한 게 그거예요. 아. 절대 김정은은 함부로 믿으면 안 된다. 예, 예. 큰일 난다. 예. 그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된다. 예, 예. 그랬어요. 그리고 얘기하면서 첫 방송에 그거라니까 정신 차려 정신 차려 하면서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 절대 포기 안 한다. 그게 안 하는 사람을 핵 포기할 거를 전제로 해서 믿고 싶어서 이렇게 핵 정상회담 오면 이거 100% 실패다. 예. 두고 봐라. 예. 예. 지금 거의 그대로 되고 있거든요. 예. 지금 저 포기할 리가 없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당하는 뿐만 아니라 미국까지 끌고 들어간 거예요, 지금. 예.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굉장히 곤란해지게 생겼어요. 우리가 뭐 믿으려면 안 될 그 핵 공갈 사기범을 믿은 죄를 죄값을 우리가 받는 거는 예. 우리 자업자득이라니까 우리 정부가 예. 우리 국민을 뽑은 우리 대통령 우리 정부가 그래 한 것을 뭐 어떻게 해요? 예. 국민이 감사해야 하는데 예. 동맹 미국을 끌고 들어감으로 해서 이거는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수도를 넘어가는 거예요. 예. 미국 예를 들면 거기다 제재를 한다든가 우리 쪽에 예. 그러면 이거는 뭐 이거 엄청난 그 문제가 생기죠. 아니 그러니까는 진짜로 이게 한마디로 천만 위험한 그걸 한 거예요 사실은. 그 잘 수습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진짜로 우리가 이거 위험한 게 이게 이런 게 있으면 한국은 야당에서 벌떼같이 들고 올라야 되는데 미국이 해줄 때까지 가만히 있으면은 이거는 우리나라의 체면이 말이 안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 정치인들 야당 정치인들 뭐 하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 그 특히 저 자유한국당 예. 제1야당인데 책임이 예. 크잖아요. 예. 또 거기서 대통령이 쭉 배출했고 배출한 앞에 대통령 두 사람이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지금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예. 저렇게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예. 제가 보기에는 한심한 거예요. 뭐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으로 구명운동을 하라 뭐 이 얘기가 아니야. 예. 잘못하면 잘못하면 뭐 제받아야죠. 또 제가 없는데 가서 뭐 빨리 그 저 감옥소에서 그 예. 제가 없는데 그래 있어요. 뭐 부출해 내야 되고 예. 제가 있어서 있으면 대가를 받도록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예. 그럼 내가 뭐라고나 할 수 없는데 예. 정당이 해서 국민의 유망을 받들어서 예. 똑바로 자기 노릇을 역할을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예. 있는 거죠. 예. 못하면 지금 계속 숱한 이렇게 의문이 생기는데 예. 하나도 확실하게 따지는 게 없어요. 예. 그거를 예. 국민 의혹을 해소하는데 역할하는 게 없다 이게야. 그 김병준 무슨 비상대책위원장 사람 그것도 옛날에 저 노무현 대통령 때 정책실장 하신 분이잖아요. 예예예.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분이 뭐 누군데 한 달이 이미 지났는데 뭘 했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 부분이 무슨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 뭐 대통령 꿈이 있다는 얘기도 그러니까 이게 그 자기 개인 그거를 위해서 예. 그 전통 저 보수 당을 갖다가 예. 자기 그거를 이용하느라는 건데 난 그럼 이해를 못 하겠는데 쌍얼그리 저 한국당은 저 새로운 물갈이 해야 될까? 저는 썩은 저 생선이 그 저 책임을 정당을 이끄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썩은 생선이요. 예. 썩은 생선에서 그 상자 안에 들인 그 예. 싱싱한 생선까지 다 상하게 돼 있거든요. 예. 썩게 돼 있거든. 예. 그 옛날에 그 썩은 사과 상자 이론이 있어요. 예. 썩은 사과 하나 있으면 사과 상자 안에 있는 다른 사과도 다 썩는다. 예. 그 조직 그 관리에 그 얘기 나와요. 예. 그러니까 다 조직이 그 죽는다는 얘기예요. 예. 망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빨리 그 썩은 사과 발견되는 즉시 없애야 된다. 예, 예, 예. 근데 그 썩은 사과는 굉장히 교묘해가지고, 예, 예. 이 사람한테 잘 보이니까 잘, 아주 이 사람들은 인정받는데요. 예, 예. 밑에는 아주 억압하고, 예, 예. 부하들은 말이죠. 예. 직원들은 막 못 살게 굴고, 자기 이익을 할 수단으로 삼는 이런 사람이 썩은 사과예요. 자유한국당이 딱 그런 것 같은데요. 예. 쌍그리 저 썩은 생선, 썩은 사과 같은, 사람들은 빨리 그 제거를 해야, 예. 그나마 싱싱한 사과라도 사람 남아서 재활을 할 수 있다. 예. 그게 부활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김병준 그 뭐 비대위원장인가 하는 그 사람이 지금 이런 거를 갖다 확실하게 때려잡고 이 그 일벌백계하고 저기 뭐 발본색은 해가지고 완전히 처벌하고 이런 거를 하라고 빨리 주장을 하고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이래야지 대통령 까민 거지. 뭐. 아, 근데 직책이 비상대책위원장이지 않습니까? 예, 비상. 예. 비상대책위원장. 예, 예. 당신이 비상 이 상황을 당신한테 정권을 줄 테니 이거를 극복해라. 예. 근데 뭘 한지 모르겠어요. 비상대책위원장이. 예. 그럼 노무현 대통령 뭐서 저 어디 저 봉화 마을에 그 묘소 가서 참배하고 말이죠. 아니, 근데 그 사람 그런 거 뭐 노무현 정신 이야기하고 뭐 이런 게 아니거든. 그 사람을 아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 사람은 실력은 없는데 이거를 옛날 때부터 어마어마하게 잘했다더라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그 자리까지 올라갔다 하더라고요. 이 밑에 사람들한테 억압하고 그러고 딱 위에 가가지고 이거 잘하고 그 눈치 보고 그런 거 잘했다고. 아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 젊은 국회의원들은 뭐 하는 거예요? 예. 네? 왜 한마디 없어? 아 국회의원을 하면 명시 정치가가 예. 그러한 그 어떤 잘못된 거 뭐? 용기 있게 그 지적을 하고 말이죠. 예. 그러면서 그걸 할 생각을 안 하고 꿀먹은 버리처럼 전부 무슨 뭐 하는 사람들이냐는 도저히 이해가 뭐. 왜? 아 그거 하려고 정치가 합니까? 저는 정치가 정치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예. 아예 그냥 그거는 안 하지만 정치를 하려면은 예. 그 정도 용기를 가지고 해야죠. 예. 예?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한 게 박근혜 대통령 보고 누님 하고 따라다니던 저기 그 정치인도 뭐 다 숨어버려 가지고 어. 그러니까 진짜 이 참 인간이 안 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고 안 하고 나는 박근혜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예, 저도. 예. 근데 박근혜 대통령 작년에 누더 있잖아요. 국회. 예, 예, 예. 그거 제가 뜬 그러니까 두들겨 깨 부순 거 아닙니까? 예. 아 제가 부수진 않았어요. 아, 부수진 않고 걸리는 그림을 떼가지고 던졌는데 예. 왜냐면 많은 사람이 그걸 항의를 했는데 예. 5일 동안 걸리셨어요. 예. 그게 5일 동안 걸리고 제가 그때 국회 간 날은 다른 일로 갔는데 오전에 뭐 오전이 그날 오전일 거예요. 문재인 그 당시 전 당 대표가 뭐 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민망한 일이고 이런 거 발표하고 전시회를 주최한 표창원 의원은 뭐 그 당시 민주당 그 윤리위원회 해부돼가지고 징계받아 징계. 예. 아 받았습니다. 정직 6개월 징계가 하여튼 이게 다 언론에 발표되고 그랬어요. 그리고 현장에 찾아가서 막 항의하고 뭐 특히 여성분들. 막 때라고 예. 뭐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아니, 당에서 전시회 주최하는 국회의원들 징계를 하는데 예. 그러면 바로 떼야죠. 예. 그래서 제가도 그대로 걸렸어요. 아. 얘기해도 안 들어. 이거 왜 걸리냐. 그래서 제가 이거 떼가지고 그냥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손상을 손괴시킨 건 아닌데 예. 제가 던진 이유는 하나예요. 박근혜 대통령 취지가 전혀 아니에요. 저는. 예. 전혀 아니라니까. 그런데 지지자든 아니든 있을 수 없잖아요. 예, 예.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그 국회의원회관 로비에 있는데 1층에 예, 예. 매일 지나다닌다 이거야. 예, 예. 나 그 당시 야당 국회의원들 얘기를 하고 싶잖아. 근데 예. 자기 당에서 대출한 대통령을 빨거벗게 가지고 걸어놨다 이거야. 예, 예, 매일 본다 이거야. 예, 예. 한 사람도 때리기는 그냥 항의한 국회의원도 없었다는 거야. 예, 예. 그 당시 그 자유한국당이 아니고 무슨 당입니까? 새누리당. 예. 새누리당 국회의원 중에 자기가 당에서 배출해가지고 대통령까지 배출한 대통령을 빨갛게 지금 국회에 걸어놨는데 예. 항의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한심한 작자들이다, 이 국회의원들이.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건 그렇죠. 예. 아, 제 같은 사람이 국회의원도 아닌 사람이 그 국회에 저 일부러 갔다가 그거 보고 도저히 내가 진짜 화가 나서 예. 그럼 지나칠 수가 없어요. 했는데 예. 5일 동안 지나다니는 사람은 뭐하냐 이거야 뭐하냐 이거. 아... 야, 나 그거 보고 그래 나 이제 국회의원들 보면요 내가 정면에서 마주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아유 저는 아예 인간 취급 안 해. 저도 요즘에 국회의원들 보면 버러지 같은 느낌이 예. 자꾸 들더라고. 버러지 같은. 뭐 다 이제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예. 다 그런... 아, 딱 그 사건으로 인해서는 예. 국회의원 전체를 저는 제대로 안 본다니까요. 저는 뭐 다 그렇게 보이면 다 버러지처럼 보이면. 예. 그런데 이제 예. 그거는 차치하고 예. 국가 이익이 엄청나게 걸린 굉장히 그 크리티컬한 문제가 이슈가 생기면은 이걸 해결해야죠. 예. 국가 이걸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야당 국회의원, 여당 국회의원도 예. 안 한다 이거야. 내가 보기에는 뭐 안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는지 몰라도 제 눈에는 하더라도 굉장히 소극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예. 있어나 마나할 것처럼. 예. 그래서 그래서는 안 된다. 예, 알겠습니다. 아유, 오늘 뭐 이게 장시간 또 이게 그 열변을 그 토해 주셨는데 예, 진짜 우리 저 심재동 아, 작년에 그, 한 가지 예, 막 제가 작년에 저서를 냈는데 신동부 제도 예. 필승리도죠. 그게 출판사에서 아니 예, 이 책이네 이제 아, 예. 출판사에서 그 저 큰 배너를 만들어 했어요. 예, 예. 진실된 리드의 목마른 대한민국. 아. 진실된 리드의 목마른 대한민국. 예. 예? 첫 제목이. 그 다음에, 승리하는 지도자의 참기를 밝히다. 그렇게 제목을 뽑아가지고 쫙 냈어요. 예. 나는 그,
그 출판사는 그 표현이 아무래도 좀 한 땅이 높지 않습니까? 깜짝 놀라서 이 책이 그게 승리하는 지도자의 참기를 밝히다. 예.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 이렇게 있다는데. 예. 예. 저는 왜냐하면 그것보다는 진실된 리드의 목마른 대한민국. 그게 너무 딱 제 생각을 읽은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거짓말 하도 하니까 그 정치 지도자들이 대한민국에 그게 진실된 리드의 목마른 대한민국이라 이게 진실된. 야,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이 진실된 리드에 목이 말라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 제발 좀 정치 지도자들 제발 하지 마시고 정말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 좀 참기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 불가능한 주문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정신을 계속 외쳐야 됩니다. 예. 아이고, 예, 저기 그 뭡니까? 그 알른이 저기 시집 한 번 더 간다고 뭐 그런 그게 있더라고. 딸 가르치느니 자기가 시집 더 간다고. 그런 말씀 하시기 전에 제가 볼 때는 우리 심재동 님이 국회로 들어가셔야 돼요. 아이고, 저는 안 합니다. 저는 국회로. 아니, 그러니까 다들 안 한다고 하니까는 이게 양아치 같은 애들이 그 국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심재동님 같은 분을 좀 국회로 밀어넣고 우리는 좀 생업에 종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생 양아치 같은 것들이 자꾸 들어가 있으니까 좀 그렇습니다. 자, 오늘 뭐 장시간 나와주셨는데요. 네. 아유, 저 감사합니다. 저 또 다음 시간에, 아, 그리고 저기, 그 신동보 자유애국TV는 구독자가 좀 늘었습니까? 아, 좀 늘었습니다. 지금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750명. 아, 750명. 우리 저 250명만 좀 더 채워주십시오. 250명. 일단 첫 번째 고지가 1000명이니까 250명만 좀 더 채워주시고요. 1000명 되면 제가 저 우리 승 대표님한테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 하시고 그 거기 가시면 뭐 여기서 하지 않는 이야기들 또 많은 이야기들 하시니까 신동보 자유애국TV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가지고 많은 것도 좀 봐주시고 좋아요 응원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신동보 제독의 필승 리더십 요것도 책 좀 사가지고 많이 좀 보시기 바랍니다. 예. 보시고 글로벌 디펜스 뉴스도 그 광고는 좀 끝까지 봐주십시오. 그래야지 이제 광고비가 들어오고 우리가 또 경영에 도움이 되니까 계속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